전세 계약을 체결했는데 전세 보증금을 집주인이 아닌 제3기관에서 가지고 있는다.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전세 제도가 아예 없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전세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 작업에 들어가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련 기사 보실 텐데요. 한국경제 김은정, 이유정 기자님이 작성해 주신 기사입니다. 제목을 보니까 보증금 집주인 아닌 제3기관의 원희룡발 전세 개편론이라고 되어 있네요. 기사 본문을 보시면 서두에는 원 장관이 왜 전세 제도를 바꾸려고 할까라는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제가 생략하고요. 앞으로 전세 제도를 개편한다면 어떻게 바꿀 것인지 그 예상안을 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월세 임대료 인상률을 직전 계약 대비 5% 이하로 제한한 내용을, 현재는 5%죠. 임차인이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했을 때, 그리고 임대 사업자가 직전 계약 대비 새로운 신규나 갱신 임대차에서 올릴 수 있는 임대료 제한선이 바로 5%입니다. 이 기준을 앞으로는 10% 안팎 또는 주변 전셋값의 일정 수준 안에서 임차인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에스크로 계좌를 사용하겠다. 그래서 전세 계약을 체결하면 전세 보증금을 기존처럼 집주인에게 주는 게 아니고 제3기관에서 전세 보증금을 가지고 있는 제3기관에 전세 보증금을 맡겨놓는 이걸 택하겠다라는 거고, 마지막 세 번째는 임차인이 가입하는 전세 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이 있죠. 예를 들어본다면 허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인데, 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려면 전세보증금의 조건이 있습니다. 현재는 수도권은 전세보증금이 7억 이하일 때 그 외 지역은 5억 이하인데, 이 기준을 없애고 모든 주택에 대해서 전세보증금이 얼마든 모든 주택에 대해서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세 가지인데, 첫 번째 경우는 집주인분들은 좋아하시겠죠? 어쨌든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 금액이 더 느는 거니까, 물론 임차인분들은 반발이 있을 거고요. 그만큼 주거 비용이 더 느는 거니까.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집주인이나 임차인분들이 그렇게 뭐 불편할 이유가 없습니다. 되려 임차인분들은 더 좋은 거죠. 전세보증금 전체 금액에 대해서 보호를 받는 거니까. 그래서 이 첫 번째와 세 번째는 세부적인 조율만 잘 한다면 크게 무리가 없는 방안이에요. 하지만 두 번째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주 큰 문제죠. 에스크로 제도를 시행하겠다, 에스크로 계좌를 사용하겠다라는 건데, 이 에스크로가 뭐냐면 우리가 부동산을 거래할 때 계약금, 중도금, 잔금, 만약 임대차라면 임대보증금, 자 이런 금액들은 계약 당사자 간에 주고받거든요. 그런데 에스크로 제도는 그 금액들을 제3기관이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 제3기관이 그 금액을 가지고 있다가 거래의 안전성이 확보가 되면 그때 당사자에게 주겠다라는 거죠. 전세 계약에서 본다면 집주인과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을 지금처럼 집주인에게 다 주는 게 아니고 일부 금액을 제3기관에 주는 거예요. 나머지 금액은 집주인에게 주고, 일종의 제3기관에 전세 보증금 중 일부를 맡겨놓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퇴거할 때, 이사 나갈 때 일부 금액은 제3기관에서 받고 나머지 금액은 집주인에게서 받는 거죠. 임차인 입장이라면 이 부분이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될 수 있습니다만 집주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죠.
집주인분들의 반발이 예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집주인분들이 전세를 받는다는 건 그 전세 보증금을 개인이 필요한데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존 임차인이 퇴거할 때, 이사 나갈 때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그 새로운 임차인에게서 받은 전세 보증금을 기존 임차인에게 돌려주는 거니까. 그런데 이 에스크로 제도가 시행이 돼버리면 에스크로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이미 살고 있는 기존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 이걸 돌려주려고 할 때 에스크로 제도가 시행이 돼버리면 새로운 임차인 구해가지고 그 전세 보증금을 온전하게 기존 임차인에게 줘야 되는데 일부 금액을 제3기관이 가지고 가버리면 그 금액만큼은 내 돈 가지고 기존 임차인에게 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걸 과연 어느 집주인이 좋아할까? 당연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문제가 커지는 거죠. 물론 이제 임차인 입장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아니 말 그대로 전세 보증금인데 아무리 집주인이라고 그걸 왜 마음대로 써?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임차인 이사 나갈 때 돌려줘야지. 그냥 은행에 넣어놨다가 이자만 받아먹지 왜 마음대로 써? 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전세 제도 특성상 다들 그렇게 하잖아요. 집주인분들이. 더구나 금리가 낮아지면 더더욱 그렇고. 그래서 집주인분들의 반발이 거셀 거다. 아무리 일부 금액이라도. 사실 이 일부 금액도요.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전세 보증금 중에서 얼마만큼을 일부 금액으로 책정할 거냐. 전세 보증금 전체를 맡기진 않습니다. 그건 진짜 말 그대로 재산권 침해니까. 일부 금액을 맡기는 건데 과연 얼마큼을 책정해야 되는 거냐. 뭐 예를 들어서 전세 보증금 중 60%를 제외한 금액, 뭐 7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아니면 주택 산정 가격의 60%. 요거 조금 안전하니까 그 금액은 집주인에게 주고 그걸 초과한 금액만 맡길 거냐. 이런 금액적인 부분도 아주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전세 계약만 에스크로를 시행한다면 전세가 아닌 월세는 어떻게 할 거냐. 월세 같은 경우도요. 보증금이 많은 게 있습니다. 보증금 3억에 얼마, 보증금 5억에 얼마. 이런 것도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만약 전세에서만 에스크로 시행하고 월세에서는 에스크로 시행하지 않는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집주인분들이 만약 전세 10억짜리 집 있다 가정해 볼게요. 전세 10억.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면 새로운 임차인 구할 때 보증금 9억 5천에 월세 10만 원 아니면 보증금 9억 9천에 월세 10만 원 이렇게 맞추죠. 네, 이 금액을 온전하게 기존 임차인에게 주기 위해서 내 돈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맞춰버리죠. 어쨌든 월세 받으면 이건 월세 계약이니까 이 보증금을 에스크로 제3기관에 주지 않을 거잖아요. 주인이 다 받는 거니까. 이런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임차인에게 말하기도 좋습니다. 당신이 딴 집 가려면 전세 10억인데 우리 집 오면 9억 5천이잖아. 물론 월세 10만 원 있지만 이거 부담 적으니까 임차인도 뭐 손해볼 게 없겠죠. 갈 수 있는 거고 이 금액이 안전하다면 9억 5천이. 그리고 이제 또 어떤 것도 있냐면 만약에 월세도 일정 금액은 뭐 에스크로 시행한다라고 하면 만약에 전세가 10억짜리인 집, 자, 이 집들은 주변 시세가 거의 10억일 거잖아요. 10억 전후. 그럼 이분들이 다음 임차인 구할 때 일부 금액을 제3기관에 맡기더라도 내가 받는 금액이 10억이 되게끔 전세 금액을 올려버리죠. 일종의 담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단지 일대가 이렇게 받아버리잖아요. 그럴 수 있죠. 서로 말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받는 금액이 10억이 되게끔. 네.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너무 지나친 해석이고 극단적인 사례가 아니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극단적으로 전세 금액을 올리는 이렇게 생각하실 집주인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그래요. 예. 더더욱
이런 에스크로는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만약 이게 시행이 된다면 그동안 아주 오랫동안 우리나라에서 이어져 왔던 이 전세 제도가 없어지지 않을까. 이게 전부 다 이제 월세로, 뭐 보증월세 포함해서 월세로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피해보는 건 임차인이죠. 네. 주거 비용이 그만큼 증가하는 거니까. 물론 이 에스크로가 매매에서는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매매에서는 주택을 사고 팔 때 계약금, 중도금, 심지어 잔금까지 받았는데 매도자가 소유권을 이전시켜 주지 않거나 아니면 이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가지고 사고가 터지거든요. 아니면 잔금 치르는 조건으로 소유권에 제한이 있는 압류나 가처분 이런 것들을 해소한다거나 아니면 저당권이 있다면 말소하는 조건으로 잔금을 치르는 건데 이걸 또 해결하지 않아가지고 사고가 터지고요. 자, 그럴 때는 이 제3기관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가지고 있다가 거래 안전성이 확보가 되면 매도자가 약속을 이행하면 그때 돈을 주면 문제가 없거든요. 이제 이럴 때는 좋은 쪽으로 쓰입니다만 임대차에서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게 확정된 건 아니고 예상안입니다. 아마 예상하면서 이제 이런 것도 언급이 된 것 같은데 정말 신중한 고민하고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만약 시행된다면 뭐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방지하는데 그쵸 아주 효과적이죠. 그리고 전세보증금 이용해가지고 갭투자 전세 끼고 매수하는 이 갭투자에 흘러가는 부작용도 차단할 수가 있겠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전세금 전체를 내가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전세금을 조건으로 잔금을 치르기 힘들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도 이게 왜 부작용일까? 부작용은 일부입니다. 일부. 어떤 거냐면 지금 당장 아파트 사고 싶은데 너무 비싸가지고 당장 사가지고 내가 살지 못하니까 일단은 전세 끼고 샀다가 나중에 내가 돈을 벌어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고 그 집에 들어가 살려고 하는 이분들은 지극히 정상적인 재테크잖아요. 이분들은 부작용이 아니죠. 갭투자가 아니니까. 이분들까지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시행되면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때문에 정부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어차피 지금 정부도 연구 중이거든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전월세 신고제가 계도 기간이 1년 더 연장이 됐다라는 거 설명드릴 때 보여드렸던 자료 여기에도 나와 있는데요. 현재 국토부가 지난해 9월부터 이 임대차법에 대해서 연구 중입니다. 이제 내년 1월 달에 끝나는데 시간 충분하니까요. 충분한 그 시간 동안에 정말 제대로 연구해서 집주인과 임차인 어느 누구도 불이익이 없는 좋은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